속초 종합운동장입니다.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호물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. 쌀 3,000포대와 신발 2,600켤레, 수건 8,000장의 충전기까지. 전국에서 보내온 물품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피해 이재민들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일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몫입니다. 이재민 물품 요청이 접수되면 10분 내로 주민들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차량과 인력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. 신발은 사이즈별로 여성, 남성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배송 요청이 오게 되면 바로 꺼내서 이제 종류별로, 수량별로, 이제 사이즈별로 나갈 수 있으니까. 속초 지역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LH 속초연수원입니다. 속초시 22개 부서 직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을 반납하고 24시간 상시대기하며 이재민 불편을 챙기고 있습니다. 이재민 지원과 함께 근무 중 틈틈이 본 업무도 함께 소화해야 합니다. 08시에서 16시까지 한 팀이 와서 근무를 하고요. 그 이후에 이제 16시에서 24시까지 또 한 팀이 하시고, 그리고 00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산불 때문에 집을 잃으신 분들에 비하면 저희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요. 공무원들은 현장 철거 작업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. 산불 피해 시설 철거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에서 세세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그 철거를 하고 있는데, 동의를 안 받은 건물을 잘못해서 철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. 고생이라는 건 없습니다. 어차피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. 산불 후 한 달,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노지영입니다.